요새 카운티 버스 개조한 캠핑카가 핫하잖아요. 캠핑 전문 방송으로서 다 보여줘야지. 전 다 왔어요. 오늘 저희가 인수하는 차입니다. 버스 카운티 가격 어떻게 돼? 차값 빼고 4,000 정도. 차값 빼고 4,000? 그 정도. 근데 이제 본인 뭐 5,000 두들 쓰고 6,000 두들 쓰고 본인이 마음대로 해요.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구조로 할 수 있고. 예, 카운티는 같은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지금부터 여러분들 카운티 캠핑카 여러분들 들어볼까요? 자, 일단은 실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운전석은 당연히 이 캠핑카는 전부 다 탈출구를 더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가 뚫려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. 운전석하고. 예, 카운티 구조상 또 보조자는 이쪽으로 탈 수 있어요. 운전산 절로 타고 보조자 이쪽으로 운전석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. 요거 요거. 네, 전원. 그거를 꼭 눌러줘서 키워. 이렇게 떠요. 아, 이렇게. 버전하고 암페어 뭐 이런 볼트하고. 네, 네. 그다음에 메인 등을 이렇게 누르면 조명이 들어와요. 다 들어왔네요. 네. 무드등은? 무드등은 옆에 사이드, 사이드에 들어왔고요. 그리고 요거 디머가 들어 있어서 밝기를 네.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주방등. 요 주방등이 뭐냐면 요 아래 거예요. 네. 얘는 안 켜져요? 터치겠죠. 똑같아요. 저희가 그러면 뭐 움직일 때는 이걸 꺼야 되나요? 차 움직일 때는? 안 꺼도 상관은 없어요. 꺼버리는 게 낫죠. 전원은 켜고 있어야 되죠. 전원은 맥스팬이에요. 환풍기. 환풀기. 돌리면 바깥쪽으로 나가고 인아웃이 바뀌는 게 있죠. 네. 이거를 딱 누르면 반대로 돌아요. 안쪽으로.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는 소나무 밭 같은 데서. 이게 네. 12V를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. 네. 12V가 뭐냐면 USB 잭도 여기 다 있습니다. 아, 그렇겠구나. USB 잭이 있어서 써야 되네. 지금 14V 정도 나오네요. 충전할 때 있어야죠. 있어야죠. 이거는 전기죠. 220V. 220은 요거. 네. 그리고 요거에 컨트롤하는 게 여기 안에 있어요. 역시. 이건 겨울에 네. 이 파이프 라인 얼었을 때 대비해서 히팅선을 다 감아놓은 거예요. 히팅선을 감았는데 네. 저걸 이제 지금은 히팅 필요가 없어요. 지금 필요 없죠. 네. 그다음에?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전기. 네. 전기만 지금 올려놓고 네.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얘가 충전을 하거나 하면은 얘가 발열이 생 전기 했을 때 네. 발열이 돼요. 네. 그럼 온도가 40도 되면 네. 실제 뜨거워요. 네. 그럼 나무에 좀 무리가 가요. 네. 뜨거우니까. 네. 그래서 얘가 자동 팬이 돌아요. 예. 그리고 전기 특별하게 손댈 건 없어요. 제가 지금 다 올려놨어요. 지금 이제 만질 게 없죠, 여기. 없어요. 예. 이쪽은 이거는 혹시 가끔 가는 이제 배터리. 어우, 또 배터리 또 있네. 신간차 배터리. 300A짜리 두 개 들어갔거든요. 예. 여기도 그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고. 자. 아직까지는 좀 쌀쌀하잖아요. 예. 쌀쌀하죠. 보일러가 여기 있어요. 어? 바닥 보일러요? 바닥 보일러. 여기 있네요, 바닥 보일러가. 바닥 보일러. 얘는 히터예요, 히터. 얘는 히터. 네, 단순히 이것만 틀면 얘가 돌아요. 얘는 그래서 온 상태로 넣어두면 예. 그냥 놔두면 지가 돌아요. 온도는 이렇게 맞추면 되나요? 온도는 이걸로 이렇게 설정. 이렇게 올려놓고. 많이 뜨거워요. 그러면 좀 줄여야겠네.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좀만 줄여야겠네요. 그렇죠. 한 26도.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닥은? 바닥은 똑같이 하고 지금 자동으로 돌아요. 그럼 켜놓으면 끝난 거예요? 네. 이 히터가 뭐 틀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열면 여기에 휴즈 박스가 있어요. 휴즈 박스에서 휴즈를 빼갖고 교체하면 돼요. 교체하면 돼요. 나간 적은 없어요. 나간 적 없고 혹시나 네. 냉장고. 네. 냉장고는 220 켜놓으면 자동으로 들어오고요. 자동으로 들어. 냉장고가 이 냉장고가 뭐냐면 이게 DC예요. 여기 보시면 요 OK라고 돼 있죠. 예. 불 들어왔죠. 켜진 거 이게. 불 들어오고. 냉장고는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. 운행 중에 그럼 다른 거 만질 게 없네요. 그냥 없어요. 놔둬야 되네요. 그냥 놔둬도 돼요. 네. 공기가 혹시나 딸리면. 시동을 틀거나. 네, 시동을 틀거나. 외부 전기. 외부에도 전기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시동은 그냥 좀 틀면 되는 거죠. 네. 어느 정도 주행을 했거나 태양이 일조량이 계속 좋았으면 상관없어요. 오늘 같은 날은 좀 그죠 태양열. 오늘 같은 날도 보면 여기에 보는 게 있어요. 이게.
이 전화 여기 전화 게이지잖아요. 지금 풀이에요, 풀. 아, 보시면 풀로 돼 있어요. 오늘 같은 계속 날인데. 풀이에요. 카운티가 보통 얼마 정도죠? 새 차가 7,800. 산차. 중고는 1,200짜리부터 있어요. 중고는 1,200짜리. 1,200일까요? 왜요? 연식이 오래됐잖아요. 2013년, 12년 정도부터는 사줘야지. 아, 2012년, 13년. 그럼 얼마, 가격이 얼마 나와요? 상태에 따라 틀린데. 대략. 대략 한 3,500선. 3,500선이랍니다. 12년, 13년부터 사줘야 된대요. 자, 나, 나가서 자, 어닝 볼게요. 어닝 보여드릴게요. 어닝. 어닝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여기 안에. 네. 여기 들어가 있어요. 네. 얘를 잡고 빼세요. 빼면 여기까지 다 나와요. 네. 이렇게 들어가요. 밖으로 가는 거. 아, 이렇게 피셔도 되고 이렇게 맞춰 해놓으셔도 되고 꼭 내려줘요. 라고. 러닝은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살짝만 당겨주시면 팽팽해져요. 살짝 펴주면. 네. 이 같은 것도 손질할 때 이게 있어야 되겠다. 사람들이 그러네. 고기 손질할 때 좋겠다고. 그러네. 낙지도 할 때. 그렇죠. 이제 고기 손질 뭐 이런 거 하게 할 때 물이 필요하니까. 네. 물 없는 데는. 이거 온수하고 다 돼요? 네. 아, 다 되게 됐군요. 그렇죠. 외부 샤워. 이 외부 샤워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여러분들. 있어야지 편하지. 그럼 짐을 지금 옮길 겁니다. 짐을 저희 저기 기존에 있는 차에 있는 짐을 이쪽으로 옮겨야지 이 차를 끌고서 캠핑을 갈 수가 있어요. 지금 저희가 갈 목적지는 태안으로 강따로 갈 겁니다. 강따.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. 자,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희가 5년 동안 함께할 카운티 캠핑카입니다, 여러분들. 예, 네. 좋다. 나 지금 올라오다가 넘어진 거 싫어합니까? 너무 높아. 일단 오늘 갈 데가 어디로 갈까? 삼길포로 갈게 오늘은. 삼길포로 갑시다. 저 거기까지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복순 걸고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, 지금. 대략 80km 운전했나요? 70km? 70, 80km? 전화에서부터 그런데 지루함이 없어요, 일단. 지루함이 없고 시야가 좀 넓어졌습니다. 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요. 낚시가대 바로 앞에서 설치하고 던질만 하죠. 여러분, 자리 잡았습니다. 도착! 자, 여러분들 캠핑카로 여러분들 카운티 캠핑카로 삼길포항에 도착했습니다. 빠라라라라라라라 난좋아 이봐라. 자, 그럼 낚시하면서 즐겨볼 건데요. 자, 지금 몰아보니까 여러분들 뭐 운전하는 재미있습니다.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. 일정 보통이면 충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쌍남자라면 이 카운티 정도는 몰아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유튜브 캠낚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편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또 있는 장단점도 알아보고 또 리뷰를 부탁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에는 여러분들 이 제품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. 자, 감사합니다. 유튜브 캠낚시 좋아요 구독 빠밤 빠밤.